배우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지목됐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고 이런 가운데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결국 배우 강경준은 유부녀 A씨와 SNS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현재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 처음에는 아니겠지 했지만 뭐 지금은 욕이 난무하고 있죠. 심지어 현재 출연하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전속계약 연장을 논의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해서 사건 해결 전까지 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인 배우 장신영도 지난해 K스타 글로벌 ENT와 계약이 만료가 된 상태.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출연 당시 강경준은 짧은 치마를 입고 등장한 장신영에게 옷을 갈아입고 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워낙 예쁘니까 혼자만 보고 싶다고 말했죠. 당시 일부 팬들이 강경준의 행동이 일종의 데이트 폭력으로 볼 수도 있다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기도 했어요. 현재는 그때를 언급하면서 괜히 옷 입는 거 가지고 뭐라 할 때부터 알아봤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배우 강경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SNS 계정을 삭제했죠. 현재 댓글 반응은 남자든 여자든 상대에게 절대로 그 상처만 주면 안 되는 건데 그 상처는 정말 잊혀지지도 지워지지도 않는 건데 그 바람이라는 게 본인이 가지고 다 잃어도 상관없을 만큼 좋은 건가 나쁘다 정말. 상대편 남편은 피가 거꾸로 솟겠다. 남편 있는 거 알면서 바람 피는 것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유부녀 클러인가 사랑꾼인가 했더니 사기꾼이네. 이제 나락이구만. 착한 마누라 자격증까지 있는 놈이 돌돌. 관상은 과학. 또 한 번 믿게 되네. 그냥 판결받고 위로주고 그녀와 계속 만나라. 남자고 여자고 잘생기고 예쁘면 탈이 생긴다. 알긴 아는데 그래도 잘생기고 예쁜 여자를 선호한다.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